경주가 낳은 한국 문단의 거목 박목월 시인의 생가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완공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근처는 모량리의 한 마을.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시인인 모골이 태어나 자란 이곳에 생가 복원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 봄철 들어 생가 복원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18억 여원을 들여 오는 6월 말 완공될 생가에는 시인의 동상과 시비, 방문객들을 위한 시인 앙송장 등도 세워집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인들이 머물며 시를 창작할 수 있는 집필관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목을 생가 세동을 포함해서 창작 체류실, 시인 앙송장, 일박길 등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가 복원은 모골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개성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가가 태어나서 자라든 생가는 그 작가의 문학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모골 생가는 독립 모골 문학관과 함께 경주를 문학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